가을에도 꽃이 피고, 비파는 또 내년에, 내년에 또, 비파를 또 열리기 위해서, 비파가 또 열매를 맺히나 봐요.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왔죠. 서울서 가져온 소나무. 골고다 작품이에요. 저기 구석지에는 엄청 큰 조각이, 무거운 조각이 있어요. 저긴 남자 한 4명, 5명이 들어야 돼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건 거쪽에 담벼락에 그냥 둬도 훔쳐가지 못해요. 6명이 들어야 되니까. 돌, 배터리 속으로. 아이고, 여기도 작품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거 넘어졌나 봐요. 이게 휘어서 넘어지면서 가위가 무너졌나?